예, 순식간에 맨 마지막에서 맨 처음으로 이렇게 진급한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그 국민대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이사장, 바지 이사장이라고 부르는 직위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이제 발표들로 처음을 열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심플로우에 글이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지금 빨리 주시면 대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심플로우를 중심으로 운영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막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게 언제 봄이 오느냐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혹한기 얘기를 엄청 했는데 올해 지금 조금 보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IPO 시장이 약간 좋아지는 추세가 좀 보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기술주들의 주가도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고 또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드라이 파우더들도 이 정도 되면 이제 투자 안 하기 어렵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우리가 언제쯤 좋아질까 막 그런 얘기를 조금 이제 해보고 시작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김창원 대표님이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저도 CK라고 부르는 게 더 좋으세요? CK라고 하시면 돼요. CK라고요? 네, 막말로 하겠습니다. 네. 아까 CK님께서 역시 그 경기의 지표는 골드만삭스의 복사실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그 여러분 소개를 별로 안 해주셨지만 우리 김용현 대표님께서 칼라일 한국 대표를 지내셨고 직장 경력을 골드만삭스의 복사실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골드만삭스 복사 많이 하셨죠? 네, 네. 한참 했습니다. 네, 한참 복사를 하신 걸로 복사 및 재본도 하셨죠. 예, 예, 열심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떠세요? 골드만삭스 복사실을 보면 경기를 알 수 있다는 CK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요즘은 복사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저는 예, 이런 디스 되게 좋아요. 예, 예. 소프트코피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제 경제에서 느낄 수 있는 프록시들이 중요하기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우스갯소리를 하신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프록시들이 중요한 것 같고 그 대신 뭐 항상 경제는 사이클이 있어서 리바운드나 돌아오는 시기가 오겠지만은 사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조금은 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뉴노멀 시기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리바운드가 오더라도 과거에 보다는 다른 형태로 오지 않을까 라는 말씀은 좀 붙이고 싶습니다. 시작이 별로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 김용희 대표님이 2008년 금융위기를 칼라일 때 겪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때 경험 보니까 그렇게 금방 봄이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시장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돌아왔고 어쨌든 아까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돌아옵니다. 그 사이클 경제는 항상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텐데 조금은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최양식 센터장님께서는 두 개의 굉장히 다른 메시지를 사실은 주셨어요. 그 조금 나빠지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드라이 파우더가 꼭 좋은 게 아니야. 그게 폭탄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이제 폭탄 발언을 하셨는데 그 센터장님은 이렇게 발표하셨지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최근 실무진들이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드디어 5월 투자액이 예년 수준을 회복해서 좋은 날이 왔다 이런 이제 뉴스가 있었거든요. 혹시 직원들이랑 상의를 안 하시나요? 발표 자료가 약간 메시지가 섞여가지고 그러게요. 그리고 좀 너무 날로 먹는 구성이세요. 뭔가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뒤에 딴 사람들이 다 발표할 거야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센터장님의 의견은 뭡니까? 일단 저의 의견은 예, 빨리 겨울잠을 깼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냥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그 사실 발표 자료 준비는 그저께 발표돼 있는 그 5월 투자 실적 나오기 전에 준비를 하는 관계로 예.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요. 근데 사실 뭐 그 나아졌다라고는 하나 사실은 특정 스타트업들이 좀 이끌었던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 달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 전체를 좀 내다보기에는 조금 예, 그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사실 그 드라이 파우더는 조금 글로벌과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심히 좀 걱정은 됩니다. 예, 걱정은 되는데 뭐
정부의 역할이나 생태계에서의 이 조정에 의해서 잘 풀리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다행인 건 뭐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스타트업 혁신들이 계속 다시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 드라이 파우더를 소진이라고 표현하기엔 그렇지만 소진할 수 있는 혁신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갖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는 눈치 그만 보고 좀 빨리 잠에서 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글로벌 상황을 주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에도 투자하고 저쪽에도 투자하고 하면서 부자 형님이니까 자원의 뭐 분배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와 같은 상황은 그게 아니고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고 그리고 그들보다 좀 한 발 앞서가야 되는 게 오히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처럼 혁신의 도구들, 혁신의 트리거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이 전부 이제 다시 유동성으로 밀어올리는 장세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변화, 스타트업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 올라가는 시기가 이제 올 거라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CK님의 발표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본인이 운 좋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부러웠거든요. 네, 되게 부러웠습니다. 근데 참고로 다 이미 공지가 나갔지만 오늘 저녁 뷔페 시간에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거기서 CK님이 뭘 뽑을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는 걸로. 경품이 뭐예요? 네? 뭘 받는 거예요? 비싼 거 되게 많아요. 이 사장님과 식사권도 있습니다. 거액에, 그래서 그때 한번, 그때 운까지 좋으신지 제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너무 발표를 잘하신 게 뭘 하다 마셨어요. 그렇게, 지금 안 나오나요? 예. 아니, 앞에서 시계가 돌아가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아, 근데 그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 이스라엘 얘기를 뭔가 이렇게 하실 것 같다가 나중에 합시다 이렇게 끝내가지고 지금 질문 1위에요. 이스라엘 도대체 뭐 어쨌다는 거냐. 이게 1위예요. 저도 그때 그렇게 이제 시간이 끝났거든요. 시간이 끝났는데 그 뭐 저도 또 지금도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빨리 하나 제가 사실 준비한 게 없으신 거 아니에요? 준비 장편은 없어요. 장편은 끝이 났는데 그냥 뭐 그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커뮤니티들에 가입이 좀 돼 있어요. 뭐 포스트 엑시트 파운더스 뭐 이런 그룹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그 주의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이 주의식 네트워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지금 좀 있거든요. 근데 뭐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심지어 제가 이제 그 어스틴, 텍사스 어스틴에 있는 무슨 컨퍼런스를 갔어요. 갔는데 이 제가 이제 속한 커뮤니티에서 거기 이제 뭐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프라인 모임이. 근데 그게 이제 주의식 그 이스라엘리 파운더스 모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딱 그날 제가 오스틴에 있는 그날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오거나이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나 주의식 아닌데 나 가도 되냐. 그랬더니 아, 우리는 다 웰컴이라는 거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70명이 왔거든요. 누구 집에 모였는데 70명 왔는데 69명이 이제 이스라엘 파운더였고 한 명 코리안 파운더 저가 이제 갔던 어떤 그래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는데 일단은 제가 좀 몇 가지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파운더들인데 액센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2세 3세들도 있고 예, 정말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액센트가 이렇게 thick 액센트를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저도 사실 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상하게 그 1세대랑 2세대가 잘 안 어울리거든요. 예, 이 코리안 아메리칸들하고 코리안 코리안이 좀 잘 안 섞여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런 토픽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막 끌어주고 뭐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배울 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이 정말 이 글로벌이라는 게 너무 핫한 주제거든요. 저도 이제 이런 스타트업 대표님들 만나보면 글로벌 저희 회사는 글로벌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명도 없거든요. 다들 글로벌을 하고 싶어 하시고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정말 숙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그 숙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이스라엘 파운더들 모임에서 조금 단초가 있지 않나. 즉 그러니까 미국에 나가 있는 이 한인 네트워크를 저는 최대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이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 미국에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인도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근데 인도, 중국은 10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구 대비해서는 저희가 정말 한국 사람들이 뭐 보트 피플 수준으로 많이 나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 미국에. 그러니까 이런 근데 전략을 짤 때는 항상 우리가 강점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 미국에 나가 있는 한인의 수가 많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얘기할 때 그런 네트워크랑 손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 자만하실까 봐 아, 역시 내가 잘해가지고 이 추천 1위가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실까 봐 사실은 추천이 더 많은 질문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제가 겸손해가지고 이걸 차마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고요. 부끄럽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그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말을 어눌하게 하는 그 교포들하고 일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 왼쪽에 우리말 어눌하신 분이 지금 계세요. 교포분이.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을 텐데 제가 질문 중에 이해를 못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피에르 대표님 요 질문부터 대표를 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민용이 무슨 혹시 무슨 아 민용 이게 사실 프랑스어의 민용이라고 하면 귀엽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잘생긴 것보다는 이제 그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쓰신 분 불어 공부를 조금 더 하시라고 강아지한테 쓰는 말이래요, 저게. 그 우리 사실 유럽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진 못했습니다. 그동안 스생컨에서. 그래서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럽이 C2C 시장에 주목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유럽 분위기는 C2C 시장이 실제로 굉장히 뜨거워요. 코렐리아가 사실 C2C 투자를 많이 하시기도 했는데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C2C 일단 그 C2C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재생 경제에 대한 연구가 사실 유럽의 70년대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이제 모델에 유럽에서 이제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고요. 그 특히 이제 코비드 때 이제 저희 나라에서 조금 상상하기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코비드 때 특히 이제 그 남쪽 유럽 뭐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포함해서 이제 진짜 핫 럭다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이제 파리에서 이제 자취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주로 파리에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이제 30평 그 아파트가 아니고요. 그냥 원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동안 이제 젠지 밀레니얼들이 이제 그 럭다운을 하면서 이제 고민한 결과 중에 하나가 삶을 바꿔야 된다. 소비 방식을 바꿔야 되고 그게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코비드 예전부터 이제 빨리 이제 성장을 해왔던 C2C 뭐 우리나라의 결과적으로 이제 그 당근마켓에 해당되는 모델이겠죠. 그런 모델이 이제 빨리 성장을 해오긴 했는데 코비드 프리 코비드하고 포스트 코비드가 그 진짜 그 확실히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그 프랑스를 포함해서 유럽 이제 소비 문화에 대해서 이제 트렌드 아주 주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소비를 사실 이게 그 프랑스 컨셉트 중에 하나가 데크와상스라고 있거든요. 데크와상스가 디그로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환경적인 그 기후 변화만큼 이제 큰 챌린지를 이제 어드레스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혁신도 혁신인데 소비를 안 해야 된다라는 이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희는 자본주의 그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they have no choice. 그러니까 이거를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응을 해야 되는 그 솔루션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제 서클 그 이코노미에 조금 맞는 C2C 같은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게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 가 되겠죠. 예,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발표하신 분들 다 그 밑에 우리 ESG가 들어 있어서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번 더 깊이 좀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민용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조상래 대표님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준비한 사전 질문과 플로어에서 들어온 질문이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2015년, 17년, 19년 이상하게 짝수했는데 그 스생컨 때 중국 얘기가 되게 뜨거웠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중국 얘기 나오면 발표할 때 몸을 앞으로 이렇게 쏠리고 막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조상래 대표님 마이크 잡으니까 사람들이 뒤로 이렇게 하고 뭐 중국이야? 뭐 약간 이런 분위기시더라고요. 그래서 QR코드로 사람들 몸을 땡기게 하는 전략을 쓰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야, 보통 분이 아니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들 저거 찍으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비슷한 지금 느낌이 조금 있어요. 중국 발표 내용도 그렇고 이 중국이 지금 최근 몇 년간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중국의 혁신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거를 중국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중국 정부가 왜 그러는 걸까? 뭐 이런 얘기 좀 궁금합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예, 지금 시진핑 장기 집권으로 넘어가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뭐 태자당부터 해서 상하이방 이렇게 쭉 우리가 그 공산당에도 여러 이 견제 세력들이 같이 파가 있는데 지금 시진핑에 완전 찬양하는 형태로 이전에는 리커창 총리가 할 때만 해도 견제 세력이 있었지만 지금의 리창 총리가 들어오면으로 인해서 과거에 이제 업적을 거의 다 갈아엎어버리는 상황으로 가서 시진핑 정부가 더 확고하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제를 인해서 지금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부분이 이미 상당히 많죠. 네, 교육에 대한 그 에듀케이션에 대한 부분도 뭐 비키 뭐 VIP 키드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들 그다음 뭐 신동방 회사라든지 이미 상장되어 있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비상장되어 있던 스타트업들도 확 죽어버리는 혹은 죽진 않았지만 확 꺾여버리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제 이런 것들로 봐서 또 알리바바가 사실은 알리페이가 상장하려고 했지만 그게 네, 무너지면서 중국 힘들다. 중국 역시 중국은 안 돼.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사실은 이 부분은 계속 좀 관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중국의 지금 지도자가 얼마만큼 갈지를 아무도 몰라요. 네,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중국의 리스크가 커서 아 중국은 그래서 안 될 것 같아라고 좀 편견을 보시기보다는 그럼에도 가까운 중국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지금 OECD에서 지금 경제 성장률 계속 떨어지고 있고에 대한 구조가 결국 중국에서의 우리가 중간에서 중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그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금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크다 보니 중국에 지금 다들 보면은 이 탈중국을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중국을 다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중국은 지켜보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주 관심 있게 보자라는 건 못하겠지만 그래도 예의주시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거는 계속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알면 제가 저거에 대한 답을 알면 저 판 깔고 저도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네. 중국 스타트업의 변화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매체 플랫텀의 조상래 대표님이셨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사실 이 추천수는 작은데요. 비슷한 맥락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습니다. 아까 김용현 대표님께서 이제 LP들이 출자할 때 ESG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 주셨고 마찬가지로 피에르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고요. 또 굉장히 높은 추천수의 질문 중에 중국에서의 임팩트 투자 동향은 어떤가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뭐 누가 하셔도 자유롭게 저런 변화들 그러니까 LP가 ESG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GP들이 이제 ESG 투자를 늘려가고 이런 현상들이 과연 이 GP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 그러니까 수익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인가 혹은 스타트업 씬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그냥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이 아까 아니에요. 김 대표님이 아까부터 마이크를 계속 이렇게 막 들고 계셨기 때문에 김 대표님부터 사실 여기서 혼돈해야 되지 않는 거는 임팩트 투자하고 ESG는 조금 다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팩트 투자는 적극적으로 ESG에 속해 있는 환경적 사회적 이슈를 풀고자 하는 뭐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이 임팩트이지만은
그 투자되는 회사가 ESG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냐? 그러니까는 주식시장에서 주로 보는 이런 ESG 레이팅하고는 또 좀 다른 이슈이고, 그러면은 사실은 벤처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ESG 요소를 뭐 두세 명, 열 명 시작하는 스타트업한테 어떻게 적응할 거냐라는 거는 좀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ESG 임팩트 투자를 하고 임팩트를 주고 있는 회사가 아니면 투자를 아예 검토도 안 하는데, 투자한 회사가 ESG를 얼마나 잘 지키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거는 다 100점인 회사로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한 회사들도 어떻게 점차적으로 커가면서 ESG 요소들을 갖추어 나갈까를 사실은 보는 관점이 좀 그래서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은 뭐 이 최영집 센터장님도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이 글로벌 벤처 시장이랑 얼마나 잘 맞물려서 가냐 안 가냐, 거기에 장단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하게 해외 LP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지가 않아요, 벤처 시장에. 그러다 보니 약간은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변화에 좀 느끼는 게 느리거나 덜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 영향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자금을 운영하는 에셋 오너들이 이거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갖춰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스타트업들한테도 전파될 거라고 하는데 조금 더디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 해서 제가 단답으로 사실은 답변 드리려고 먼저 마이크를 움찔했고요. 그 QR코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근데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작년 1월에 발표를 했고 재작년에 사실은 조사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는 좀 지난 것 같긴 합니다만, 처음 국내 그 생태계 ESG에 대해 이슈가 될 때 저희가 그 시장 조사를 좀 해서 만들어 놓은 리포트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리포트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당연히 ESG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사들이 월등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고려하고 있는 이유 중에 반은 LP들의 요구, 반은 이걸 기회로 보는 요구. 그러니까 결국은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이 푸시, 그 다음에 이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이 기회의 부분, 이 부분에서 한국 벤처 캐피탈들도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그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임팩트 투자랑 ESG를 살짝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경우에도 사실 임팩트 투자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유러피언 GP들이 이제 ESG는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로서 best practice 중에 한 종목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 이제 저희 팀에 이제 그 ESG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ESG 리포팅 경우에는 이제 그분이 이제 리포팅을 리딩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포트폴리오사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서 ESG 리포팅을 이제 그 1년에 4번씩이나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 이제 그 상황인데, 파운더 입장에서도 물론 누구도 ESG에 찬성을 하겠죠, 이론적으로. 근데 이제 바빠 죽겠는데 ESG 퀘스천넬까지 이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조금 민망하고 이제 파운더 입장에서도 그게 부담이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소비자부터 LP까지 그리고 European Commission까지 ESG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푸쉬를 하고 다들 인식을 하니까 다들 같이 노력을 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요. 거기에 또 혁신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엑셀로 퀘스천넬로 주고받고 하다가 저희가 요즘 검토하게 된 게 스타트업이 그 엑셀 말고 ESG 리포팅을 할 수 있는 SaaS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거기 그것도 이제 스타트업 한 개뿐만 아니라 여러 스타트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ESG 노력을 하면서 ESG가 어떻게 보면 우리 금융 분야의 best practice 되면서 또 새로 비즈니스 기회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ESG도 ESG지만 이제 혁신적인 기회도 생길 수 있고 결국 경제 성장에도 이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중국도 그런 흐름이 있나요?
네, 당연히 중국도 미국이랑 뗄려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중국에서도 당연히 미국의 트렌드에 맞춰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 이제 ESG에 대한 부분을 하지만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해야 된다라는 머릿속에 생각은 하고 있으나 막상 펀드 결성을 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역 그 분야를 봤을 때 아직은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ESG에서 이제 봤을 때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중국에서 강조를 정부가 많이 해요. 왜냐하면 탄소 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금 우리 옆에서 많이 피해를 또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중요시는 하지만 다른 분야에 대한 이제 거버먼트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나머지 분야 요소에 대해서는 좀 약한 그런 이제 좀 차이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중국도 그 추세에 맞춰서 따라가려고 열심히 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그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각각 분들에게 막 올라와 있어서 제가 각각 분들에게 한 1분에서 1분 30초 이내로 질문 대답을 제한드리면서 질문들을 빨리빨리 돌려볼게요. 근데 되게 구체적인 질문들 그리고 그 실용적인 질문들이 많으세요. 우선 김영현 대표님께는 클라이메텍 중에서 하나 찍어주세요가 있습니다. 어디를 찍으면 되는 겁니까?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거는 그 CCUS라고 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 쪽 그리고 미국에서 결국은 Inflation Reduction Act를 내놓으면서 이쪽이 굉장히 모멘텀을 많이 받고 있고 여태까지는 약간은 먼 미래의 기술처럼 느껴졌던 게 지금 현실화됐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서브시디를 주면서까지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바뀔 그 모멘텀이 일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좀 앞서서 투자하는 해야 하면 좋겠다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있나요? 있기는 하나 미국만큼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최양선 차장님한테는 도저히 못 참겠다 구체적으로 말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며칠이냐 언제냐? 내일까지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니까요. 아마 다음 주쯤에는 활기를 띠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좀 좀 막 나가시는 답변 같은데. 사실은 여기 그 참석자의 한 반 이상을 차지하고 계신 벤처 캐피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걸로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마음속에 있으신 것 같으니까요. 저녁 시간을 통해 그분들한테 아마 정확한 시기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K 대표님께는 솔직하게 답하라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웹툰 시장의 고성장이 끝난 것 같아 잘 파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사실 뭐랄까 뭐 완전히 확 대중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또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한국과 좀 많이 달라요. 한국은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면 그 국민 모든 국민이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은 워낙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그 이제 버티칼도 너무 많고 니치도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니치의 영역으로 계속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지만은 그 니치 안에서 어떤 경쟁들이 발생할 것인가 이제 이거에 이제 문제지. 사실은 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뭔가 확 테이크오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많은 것들 그 이제 국내 언론 같은 걸 보면은 물론 우리가 이제 K-팝이라든지 뭐 K-드라마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미국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 나는 오늘 K-드라마를 네 개 볼 거야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인기가 있어도 그게 모든 전 국민을 다 터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다양성이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완전히 메인스트림화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자택일 질문도 있습니다. CK분께 LA랑 실리콘밸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있어요. 아, 그거는 그 정말 업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딥테크라든지 아니면 정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많이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실리콘밸리 추천을 드리고요. 예, 근데 이제 컨슈머 쪽 터치하시는 쪽 같은 경우는 LA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정말 회사마다 다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런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핵심을 좀 비껴나간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글로벌 진출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더 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대학교를 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 내가 서울대에 가야 돼? 연세대를 가야 돼?
뭐 이것보다는 너 대학교 갈 수 있어?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한국 회사들의 글로벌 저한테도 문의도 많이 오시고 사실 저는 한국 회사를 글로벌 진출한 경험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가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많이 보는 거죠. 근데 너무나 공통적으로 페일리어의 이 시나리오가 너무 많아요. 네, 그거를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이제 한국에서 시작을 하고 한국 시장을 먼저 타겟을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시작한 팀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당연히 한국 고객도 생기고 그러면 한국 제품이 나오니까 한국도 커스터마이징도 해야 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글로벌라이즈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한 명을 보내요. 뭐 그 창업자 중에 한 분이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태핑, 야 너 가서 태핑 좀 해보고 있어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 명이 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뭐 프로덕트를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런 어떤 게 없어요. 없는 상태로 시간이 가죠. 그러면 이분도 이분대로 지쳐가고 이제 시간이 가니까 또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결국 본사에서는 한 1년 지나면 저기 너 돈 많이 쓴 것 같은데 1년 동안 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이기 때문에 저는 시작할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아까 이스라엘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자국 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아닌 거죠. 데이 원부터 글로벌 마켓을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되는 거거든요. 글로벌 마켓에서만 놓고 보면.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전략을 택해야 되지 한국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그러면 아니 한국에서 시작한 게 잘못된 거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해서 잘 되는 회사 너무 많고 한국에서 잘하고 계신 창업자분들 너무 많죠. 하지만 그것과 글로벌 연결시켰을 때는 이거는 조금 공식이 잘못됐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길게 말씀드렸어요. 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LA냐? 샘플한? Up to you. 네. 고맙습니다. 그 피에르 대표님, 피에르주 대표님한테는 그 약간 쉬운 질문과 좀 이따가 약간 매운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동유럽이 요즘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매력적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계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셨는데 유럽의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있고 에스토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진짜 거기도 이제 from day one 이제 해외 스케일링으로 이제 시작되는 이제 그 스타트업들밖에 그 탄생할 수 있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유럽의 사실 요즘 특히 스타트업의 이제 채용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재 측면에서 너무 많은 인재들이 너무 텍 쪽에 이제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경제적인 인건비로 이제 아주 훌륭한 인재를 이제 채용할 수 있는 시장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 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2021년에 제일 큰 IPO 중에 하나가 UiPath였거든요. UiPath의 본사가 뷰카레스트예요. 루메니아. 그 정도로 유럽, 동유럽을 포함해서 여기저기 이제 너무 많은 이제 그 아주 성공적인 이제 성공 사례들이 이제 탄생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살짝 조금 이제 시니컬한 부분이긴 한데 이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인재들이 많이 이제 서유럽으로 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유럽에 있는 이제 스타트업한테 그게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유럽 스타트업 시장 굉장히 매력적인 말씀해 주셨고 동유럽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우리나라는 관심이 없는 거죠? 저희는 사실 일단 잘 아시죠. 저희 그 공동 창업하신 이제 분이 이제 한국하고 인연이 있으신 분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사실 유럽 측면에서 한국에 오면 감동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질문은 왜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네. 막상 이렇게 CK님 말씀하신 글로벌리제이션 할 때 유럽을 별로 선택지로 안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아까 말씀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인데. 뭐
아주 조금 쉬운 질문은 일단 뭐 언어 문제가 있고 이제 뭐 문화적으로도 이제 아주 거리가 있는 이제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유럽 시장이 이제 제일 큰 이제 시장으로 소개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 유럽 연합이 그 미국처럼 이제 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언어, 여러 국가, 여러 규제 를 이제 어드레스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스타트업 입장에서 이제 아주 어려운 숙제 하긴 하죠. 그래서 근데 그 앞으로 이제 저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VC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업체들이 플레이어들이 이제 탄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럽 생태계하고 우리나라 생태계하고 연결을 해주면서 앞으로 그래도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특히 B2B 모델 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유럽에 많이 조금 이렇게 진출 생각을 하고 조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조상현 대표님한테 들어온 질문인데 요 질문 끝난 다음에 각 분들께 제가 40초 정도의 클로징 멘트를 부탁드릴 테니까 구상하고 계시면 됩니다. 예. 조 대표님,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어가지고 저도 모르면 모른다 그러셔도 됩니다. 예, 어려운 예, 질문이 많네요. 네. 근데 합작 법인에 대한 부분보다 제가 여기에 대한 거를 말하려고 하면 너무 긴 제가 시간을 그러니까 못 지킬 것 같아서 알긴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나고 따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설명을 하면은 네. 그러니까 짧게 설명하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중국을 볼 때 조금 긴 안목으로 봐야 되는데 항상 보면 지금 코비드 코로나 전에 한국 사람도 엄청 많았지만 지금 거의 상하이나 이런 주재원들 다 나가고 없어요. 근데 일본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좀 냄비근성으로 좀 뜰 때는 같이 우욱 갔다가 같이 썰물같이 다시 밀물과 썰물을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일본은 약간 좀 긴 안목으로 좀 보다 보니까 스타트업 뿐만이 아니라 각종 뭐 현지 진출을 할 때 상사의 개념으로 한 좀 잘하는 전문회사가 오래 지켜보고 있고 새로운 물건들을 들어오고 거기에 맞춰서 현지 전략에 맞게끔 잘 이제 배치를 하고 포장을 패키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긴 호흡으로 가는데 우리는 조금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아까 시키님 이야기했지만 1년 해봤는데 성과가 왜 이렇게 안 나와? 뭐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한 명 가놓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주재원으로 한번 갔다 와. 그리고 혹은 뭐 연락사무소 갔다 오라고 해놓고 중국은 이래서 안 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좀 느낌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긴 호흡으로 글로벌 시장을 바라다 보면 이게 비단 뭐 유럽 시장,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 좀 긴 안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긴 호흡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 답은 모르신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 사람이 아니라서 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약 30초 정도 이 얘기 안 하고는 이 세션 못 끝낸다 이 얘기를 우리 김 대표님부터 순서대로 쭉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되려면은 결국은 여러 차원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더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게 뭐 GP에 투자하는 운영사에 투자하는 LP에서부터 또 투자하는 GP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해야 되고 또 해외에 있는 VC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주고 스타트업들도 우리나라에서 사업하지만은 진짜 처음부터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생각해서 해야 돼야 결국은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지속 가능한 하고 좋은 시장으로 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기를 기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1990년대 그 벤처붐 그리고 2010년 전후로 해서 스타트업붐 우리 이 겪으면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꽤 많이 성숙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담대한 도전, 혁신의 씨앗들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뿌려질 것 같고요. 그 사실은 닷컴 버블 붕괴 때처럼 우리 스타트업에 대한 신뢰 그리고 벤처 캐피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금방 다시 살아날 걸로 믿고 있고요. 예, 그 올해 이 밑에 쪽까지 같이 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 VC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해서 제가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 있는 한인 회사들한테 또 투자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이제 굉장히 케이퍼블한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미국에서 창업을 했을 때 한국의 고용 창출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어차피 또 여기서 유학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회사라고 볼 수도 있고 물론 계속해서 한국에서만 투자를 받을 수는 없죠. 언젠가는 글로벌 컴퍼니 투자를 받아야 되겠지만 적어도 초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VC분들이 한인 창업자들, 미국에 계신 분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이제 글로벌 스케일업 해야 되는 거는 큰 숙제인 것 같고요. 그 이제 중에 이제 유럽을 빼낼 수는 없는 상황에서 저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열심히 진출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언어 장벽, 뭐 문화적인 장벽도 있는데 프랑스에 가시면 이제 공통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국 사람하고 만날 때 와인 한 잔 하면 이제 프랑스에 대한 호기심도 많이 더 많이 생기고 이제 그런 그 면이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유럽으로 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중국의 친중으로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예, 그래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는 조금 우리가 바라보는 중국의 소식이 너무 필터링 되어 있는 미국인의 시각으로 우리 정보를 많이 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조금 우리의 시각으로 중국을 같이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제가 중국 이야기만 했지만 제가 다니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플랫텀은 예, 스타트업 미디어 예, 스타트업 소식을 전달하는 스타트업 미디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생컷에는 이보다 더 재밌고 이보다 더 흥미로운 세션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다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번 세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